네, 오늘은 박인우 셰프만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기분이 설명 셰프예요? 아니 뭐, 아니 근데 네. 뭐 우리 페이스북이나 네. 이렇게 보면 칼질 거 엄청 잘하시던데 이제? 아 뭐, 칼질을 네,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확실히. 이거 먹음직스럽게 그 회가 참 회니 뭐 새우니 뭐 이런 것들 네. 참. 먹음직스럽게 이제 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눈으로 좀 즐기다가 네, 맞아요. 네. 싹 먹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배치라든지 좀 신경 써서 놓쳐도 예, 그리고 뭐 네. 그 겉 이게 뭐 파슬리 뭐 이런 거라 네, 그 뭐 깻 저기 씨소도 넣고 뭐 무슨도 네, 넣고 뭐 그랬고 네. 그 데코레이션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는 뭔 옷을 봐도 다 조리복 같은 거 예, 조리복을 입고 오셨나 그래요. 조리복 아닙니다. 네. 요새 이렇게 뭔가 이게 직업 바꾸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네, 요즘 뭐 다들 뭐 자영업자들이 다 힘든 와중에 다들 좀 힘내셔서 네. 다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네. 뭐 요식업자들 특히 네. 경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 많이 타는 또 대표 업종이 우리 음악하는 네. 네. 예술하시는 분들. 그 뭐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직방으로 타격받는 분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네. 다 자영업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때까지 혼자서 계속 요식업을 준비하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인디고 모델입니다. 인디고. 인디고 조리복을 입고 오셨어요. 아 예. 이 색깔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뭐 청바지도 그렇고요. 네. 아 오늘 이게 아, 선생님 또 저기 카구라 입고 오셨네요. 아, 카구라. 예. 네. 카구라가 좀 물고 있는 거 전자담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카구라 뭐 물고 뭘까요? 있는 거지? 네. 그렇군요. 네. 자, 팬더 재팬 요게 이제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인데 이 하이브리드가 예전에 저희가 몇 번 했었어요. 1팬인데 미국 픽업 달려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무슨 뭐 1미 뭐 미일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오늘도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인디고라는 모델명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게 이제 아메리칸 빈티지 58 싱글 코일 텔레픽업 박혀 있었던 60 텔레 P90 모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울렁증 치료제 예. 핸드 울렁증이 없다 해서 예. 키미테 이렇게 예. 주셨고요. 저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이래서 예. 99 이렇게 드렸어요. 어이구, 그게 하이브리드라서 이제 기름 냄새 맡아도 간다 이렇게 드렸었던 거 같네요. 그 다음에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50 텔레가 8.5 9.0 어이구. 그리고 하이브리드 60 텔레가 9.0 9.0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받았어요.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전부 다 100만원대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그거보단 조금 올라가서 139만 9천원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174만 9천원의 권속가에 139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5cm 무게는 3.49kg 43플러스 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80mm의 12프렛 뒷둘레 이게 두툼해요. 어휴. 굉장히 전반적으로 뭐 바디 두께도 그렇고 12프렛 뒷둘레도 그렇고 빈티지한 느낌의 예. 그 두툼두툼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엘더의 폴리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4개는 메이플 U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게 통넥인가요? 통넥인데. 네, 완전 통넥이네요. 통넥. 네. 헤드머신에 빈티지 락킹 튜너.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락킹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락킹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본넛에 42.5mm 네,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입니다. 여기 이제 통넥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이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21 미디엄 점퍼 프레스 팬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5단 그러네. 그렇게입니다. 해프터 그냥 두 개씩 들어가는 거. 네트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뭐 네. 이쪽에서 딱히 별말 없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별말.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스트라토캐스터 인디고 오리지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디자인의 현대적인 사양을 더해 연주자 친화적인 설계로 제작된 일렉트릭 기타입니다. 네, 빈티지 USA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이게 다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성향으로 하드웨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체적인 개량을 조금 현대적으로 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겉보기에는 되게 고풍스러운 좀 한복 느낌인데 근데, 알고 보면 막 메쉬에 막 기능성에 예, 막 통풍 잘 되고 예. 막 이런 느낌의 그 조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센터 트위니벌브고요. 생각보다 하이가 쭉 먹네요. 예, 이렇게 싹 들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속 빈 소리 같은 거 나면서 좋네요. 하프톤이 약간 부드러워요. 네, 마셔야 되고요. 펜더에서는 1, 2, 3, 4, 5 왔고 마셜에서는 5, 4, 3, 1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펜더의 레드락이고요. 이거 왜 좋지? 좀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네. 네. 지금 마샬 게인인데 1단이고 5단이고 멋있게 공간계도 넣고 코러스도 넣어가지고 2단이 제일 좋겠죠? 4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단 4단 하이가 진짜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좀 너무 활동적으로 부드럽네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현지인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다가 미국 픽업을 달았으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초향이 세고 날생선을 갑자기 주면 미국인들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계량형 스시를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만큼 막 아보카도 같은 거 이렇게 얹어갖고 풍미를 올리고 좀 쏘는 맛을 줄인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하프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원래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날이 선 듯한 하프톤을 기대하신다면은 약간 좀 밍숭밍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약간 밍숭맹숭한데 좀 더 두텁고 풍성해서 좀 더 배불리기엔 좋다. 예, 좀 배불리기 좋고 그런 좀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터 향도 좀 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조개 술찜 구이 술찜이 아니라 버터 구이. 클램 차우더 같은 느낌으로 버터도 얹고 막 크림도 좀 했습니다. 좀 더 이 실제로 자기네들 원래 먹던 사람들 말고 조금 이제 처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겨냥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네. 그러면 반주 붙여갖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봤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 영역이 확실하네요. 네, 확실하고 톤도 다른 일반적인 미펜 일펜이랑 차별화되는 그 중간 어디쯤 거기가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에 좀 극단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좀 이도저도 아닌 사운드일 수도 있을 있어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인디고 블루가 블루진의 블루죠? 이게 청바지 블루를 인디고 블루라고. 네. 진미 드리겠습니다. 진미. 네. 진미 알겠습니다. 인디고 블루 진미. 저도 약간 뭐 유형상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일본과 미국의 그 절반 지점에 어떤 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일미반점 이렇게. 일미반점? 중국집이네요. 네. 진미 일미반점 뭐 이런 식당 이름들이 나왔어요 오늘. 네,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딱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량형 퓨전 요리 같은 느낌의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맛의 하프톤을 들으실 수가 있는 인디고 같이 보셨습니다. 한 하와이에 있는 중국집 일미반점. 자, 하와이에 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이에요. 네, 일미반점. 근데 넥감이나 이런 게 참 좋아요. 네. 역시 그 키미테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 두툼한 두툼한 느낌에 어쨌든 좀 거부 반응 없고 확실히 울렁증은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몇 대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격이 약간 이제 140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살짝 점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을 때 대부분 8.5, 9.0 정도의 준수한 점수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 계량이 잘 된 거는 야 이거 뭐 두 쪽 다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한쪽의 성향이 좀 아쉬웠던 분들은 요 하이브리드 쪽에서 좀 찾아보시면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찾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로 확 낮춰서 스콰이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콰이어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과 그 다음에 어피니티까지 내려가서 가격은 50만원대 초반, 30만원대 후반 확 내려갑니다. 이게 스콰이어가 정신 차리고 가격 다시 내리니까 네,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요. 네, 예전처럼 막 무슨 맥펜 그때 80몇까지 갔었잖아요. 네, 거의 뭐 맥펜 뭐 거의 뺨 때릴 정도로 갔었다가 네. 엄청나게 저희가 욕을 했었죠. 이러면 스콰이어를 누가 사냐. 그러니까. 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네. 이랬더니 다시 가격이 정리가 되는데 어찌나 다행인지. 어, 자. 저걸 영어랑 한문으로 써주셨네요. 어, 그러네요. 멋있다. 3개국으로 딱 써주셨네요. 예, 진미. 네, 진미. 야. 좋아요. 야. 자, 오늘 2019 리미티드 에디션 인디고 같이 보셨고요. 네, 일미 반점 진미. 진미 그 예. 중간에 어디쯤이 있는 그 중간 영역의 사운드. 예. 네, 다음번에 또 이거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채로운 퓨전 메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뾰뿅.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